만점 싱글라이프 스타들 나 혼자 팀 그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박나래 씨를 빌드로 이어서 한희진 씨의 당무대 역시 대상 후보 전현무 씨와 예 3월 중에 1월 이시연 씨 만능 제조꾼 헨리 씨 멋진 뿜뿜 서훈 씨 그 다음에 기한 84가 아니 기한 84 그 다음에 마마무의 화사 인사드립니다. 최대한 밀착해 주십시오. 최대한 밀착. 최대한 밀착해 주시고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인원이 많을 때는 가장 네 센터가 가운데입니다. 네 전현무 씨 뒤쪽에 전현무 씨가 센터입니다. 네네. 자 이제 네. 여자분들 저쪽으로 모시고 최대한 밀착해 주십시오. 네. 여자를 가운데로. 여자를 가운데로. 누구를 가운데로 모셔야 될까요? 네. 네네네. 자, 네. 키손대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밀착해 주십시오. 최대한 밀착. 한 화면에 다 나올 수 있도록. 밀착, 밀착. 나 혼자 팀의 팀목을 보여주십시오. 네. 자, 가운데 센터, 센터가 아주. 네, 좋습니다. 밀착해 주시고. 가운데 기자님들 먼저 보겠습니다. 네, 손 다들 앞으로 내미세요. 좋습니다. 네, 가운데 기자님들부터.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나 혼자 산다 팀입니다. 자, 분위기 좋고요. 자, 이어서 왼쪽 기자님들 가시겠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대로 쭉 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대각선으로 전현무 씨가 앞으로 조금씩 더 나오셔서 대각선으로 시현 씨도 앞으로 조금 더 오시고 네, 대각선으로 자, 우리 나 혼자 산다니까 자, 그렇습니다. 새로운 포즈 하나 더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답니다. 자, 하나, 좋습니다. 넘버원 대한민국의 유일한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독특한 포즈로 한 번 더 팬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한 번 더 갑니다. 왼쪽 여러 가지 포즈가 아주 난무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네. 자, 일단 가운데 센터에 계신 우리, 황나래 씨를 만나봅니다. 아, 예. 강력하다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네. 사실은 솔직히 지금 심정이 궁금합니다. 아, 사실은 마음을 많이 비우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채워지고 있는 중이고. 채워지면. 맞아요. 네. 욕심납니다. 네. 하지만 상이라는 것이 인연이 있으면 저한테 올 것이고 인연이 없으면 안 올 것인데 인연은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인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안에 강력한 우승 후보 한 분 더 있습니다. 누구요? 전현무 씨. 어떠십니까? 그렇죠. 자, 전현무 씨. 네. 그 제가 작년에 대상을 받았고 그때도 이제 나래 씨를 봤었습니다. 근데 작년 1년 만에 보는 나래 씨 표정과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요. 오늘은 이미 여유가 있고 이미 수상소감을 준비해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 머리 쉽게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잉어공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런 그 헤어스타일은 뭔가 확신이 있을 때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봅니다. 박나래 씨의 강력하게. 예. 네네. 박나래 씨가 어제 방송부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지만 대상을 하면 트월킹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살짝 맛보기를 좀 보여주시면 오히려 더 기자님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살짝. 사실은 드레스로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짝 예 대상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인사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혜진 씨에게 마이크를 살짝 넘기겠습니다. 자, 오늘 뭐 베스트 커플 후보는 아닙니다만 정말 그 지정한 커플일 수 있는데요. 본인이 예상할 때 베스트 커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 팀이 또 두 네, 예. 박나래 충재 씨가 충재 씨랑 기현 씨랑 네. 동시에 또 후보에 올라서 사실 살짝 고민을 하긴 했는데 네? 투표했거든요. 누구 얘기하셨다? 비밀이야. 아, 그렇군요. 아, 네. 네. 만약에 베스트 커플 후보 중에서 본인이 선정하는 분이 나오면 더 기뻐하시겠지만 아, 이 안에서 뭐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팀워크로 사실은 프로그램상을 받으면 큰 자랑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사실 그게 좀 밋밋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로 그거 말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의 팀워크 예. 공약 하나 내걸 수 있으실지? 프로그램상을 타면요? 네네. 단체로 트월킹을 해야 되나? 단체 트월킹. 단체 트월킹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체 트월킹. 단체 웨이브. 단체 웨이브. 네. 기다리면서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좋습니다. 트월킹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마이크를 한번 더 우리 끝에 있는 기아팔사에게 살짝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강력한 작년에 저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때 박나래와 지금 박나래 굉장히 변했습니다. 네. 지금 마음은 어떠신지? 참 시간이
원래 작년에 형님이랑 왔을 때는 형님이 되게 이렇게 물론 지금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이게 참 뭐라 해야 되나 좀 빨리빨리 변하는구나 이 세상이 네. 그런 걸 느꼈고 이 세상도 좀 치열하다 아직 결정 안 됐어 네. 치열하다 치열하다 네. 그런 느낌이고 하여튼 뭐 1년 동안 다 열심히 해서 어쨌든 또 여기 다 같이 서 있으니까 그게 너무 뿌듯하고 네. 아무도 못 받은 못 받더라도 저는 그래도 우리 팀이 즐겁게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관의 영광 뭐 속에서라도 어떤 상태라도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전현무 씨가 대상을 받게 되면 혹시라도 예 대상을 받게 되면 혹시라도 예. 하게 될 우리가 맛보기로 퇴장을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네. 어차피 대중을 위해서 약속도 하셨고. 네. 아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오늘 대상을 받은 말이죠. 네. 그 민소매티에 민소매티에 그래서 아 지금 준비하셨죠? 아 지금 준비는 안 했죠. 준비 안 하셨나요? 뭐 이제 옷은 가져왔는데. 네네. 저희가 끝나고 뭐 상을 받든 안 받든 장난꾸러기 흥분할 겁니다.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좋은 미소.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대상을 받게 되면 해야 될 건데 안 되면 미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여러분 나 혼자 상자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뒤쪽으로 왼쪽으로 대상을 신고 오겠습니다. 에요. 에요. 감사합니다. 에요. 에요. 에요.